80년대 하이틴 영화로 추억여행 떠나보시죠. 80년대 하이틴 영화 베스트 5입니다. 80년대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하이틴 영화가 엄청난 인기를 얻었던 시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책받침 스타로 익숙한 스타들이 이때 활동했었죠. 지금들 뭐 하시나 궁금한데요. 그 시절 하이틴 영화 5편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는 PBKH가 주연한 야한 코믹 영화 1983년작 사립학교입니다. 남학생이 몰래 여자 기숙사에 들어가서 벌어지는 소동을 코믹스럽게 그려낸 섹시 코미디 영화입니다. 이 작품은 하이틴들이 겪는 성에 대한 호기심을 소재로 한 통통 튀는 섹시 코미디 영화로 국내에선 PBKH 주연이라는 타이틀로 인기를 끌었던 영화입니다. 두 번째는 한국 내에서 최고의 하이틴 스타인 소피 마르소 주연의 1980년작 라붐입니다. 소피 마르소의 풋풋하고 청순한 이미지에 또래 남학생들을 잠 못 들게 했었죠. 사춘기 시절 남자친구와의 설레는 만남, 사랑 그리고 부모에게 반항하는 성장기를 다룬 영화. 영화 주제곡인 You Eyes와 리얼리티가 영화보다 더 유명해서 현재까지도 많은 CF나 방송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라붐에 이어 성숙해진 소피 마르소의 마지막 하이틴 영화인 1989년작 You Call It Love입니다. 청순 이미지의 대명사였던 소피 마르소는 이후 성인 연기를 펼치며 그녀의 연기폭을 넓히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책받침 여신으로 우리가 사랑했던 하이틴 이미지의 소피 마르소 모습의 최고점은 이 영화가 마지막이지 않을까요? 네 번째는 한국에서 책받침 여신 빅3였던 브룩 실즈가 출연한 영화 1981년작 끝없는 사랑입니다. 하이틴 영화로 소개하기엔 내용에 좀 무리지만 브룩 실즈의 후광으로 한국 내에서 어느 정도 흥행을 했습니다. 특히 라이오넬 리치, 다이애나 로스가 부른 영화 주제곡인 엔드리스 러브가 데이트를 쳤습니다. 15세의 브룩 실즈의 최전성기를 볼 수 있는 영화로 톰 크루즈가 이 영화의 단역으로 데뷔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영화 1983년작 아웃사이더의 출연진을 보면 엄청난 캐스팅이었습니다. 탐 크루즈, 패트릭 스웨이지, 맷 딜런, 로브 로우, 랄프 마치오, 시 토마스 하우엘, 에밀리오, 에스테베즈 모두 당시 주연급 배우로 하이틴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던 배우들이었습니다.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의 명성 때문에 지금으론 상상도 못할 캐스팅으로 영화 한 편이 탄생했던 것입니다. 터프가이들의 끈끈한 우정을 그린 영화인 아웃사이더는 남성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으며 인기를 얻었습니다. 지금도 하이틴 영화들 가끔 보면 그 시절 그 당시 문화가 그리워지기도 합니다.